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주일 통독교회 아침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된 주일을 그때부터 선포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복된 날 열일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를 살펴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아침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 통독 성경 211지부터 시작해서 216일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 45장까지 내용을 이제 공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제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큰 틀에서 보면은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의 처음 핵심 공직자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제사장 나라를 강화시키고 또 왕을 세워서 나름의 또 제사장 나라에서의 공직자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통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가운데 보면 이제 사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사실은 이제 나이 스무 살이 되면 본격적인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훈련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나이 스무 살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역사의 변동 시기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긴 시간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약한 5천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넘버원 울보하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의 인생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진지한 삶을 사는 가운데 너무 많이 운 사람. 바로 이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그는 그가 붙든 삶의 주제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기에 그걸 감당하면서 울면서 그 사명을 평생 감당한 사람.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그에게 딱 꼬집어서 눈물을 붙여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울었는가 했을 때 그의 삶의 주제가 다름이 아닌 포로였다는 거죠. 모세의 삶의 주제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참 굉장히 그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던 자기 동족들을 출애굽시켜내는 힘들지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민족으로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정말 대단했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싸움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천신망고의 난관이 있겠지만 이기게 해서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될 거라는 소망. 그래서 그 나라가 다른 주변의 어떤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월등한 나라가 될 거라는 소망을 붙들고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가 주장해야 될 핵심 용어가 포로입니다. 포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왕정을 유지하고 있던 이 모든 시스템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라. 가장 전하기 쉽지 않은 얘기죠.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뜻, 오래된 계획,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품으신 뜻이라면 그것의 실천을 통해서 긴 미래가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을 거기에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래된 이야기와 긴 미래 이야기는 뒤로 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은 그 당시를 살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만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제, 이슈가 달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만난 수많은 당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그 포로 주장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어지간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장해서 건네다가 그 사람이 끝내 받지 않으면 포기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주장을 끝까지. 자,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힘들고 지쳐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울고 또 울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가 이제 눈물은 흘렸지만 선지자였다는 얘기는 울면서도 결국은 그 일을 끝내 잘 감당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총칭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구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이야기들을 쭉 서술해서 나열하잖아요. 그 핵심이 사무엘 상하서이고 그다음 열왕기 상하서 그리고 역대기 상하서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가 끝나면 에스라서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서의 시간 속에서는 주인공이 왕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을 딱 열면 그 시대의 모든 주도자가 총독입니다. 즉 수르바벨 총독이죠. 다시 말하면 크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정 500년 시대. 왕정 500년 시대란 얘기는 그 민족이 왕을 세워서 그 민족의 이 자존 질서 통치를 스스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일을 500년 동안 해왔고 그 일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면 그 다음 역사 이야기는 페르시아 총독 수룹바벨로 이어진다. 이것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면이고 그 다음 이어서 역사를 기술해가는 에스라서 1장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또 느헤미야 총독이 나오죠. 자, 그러면 왕정 시대에서 총독 시대로 열어가는 총독 시대를 연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다. 그러나 그냥 포로기를 지나서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이상의 좀더 업그레이드된 정치 체계 시스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바로 70년에 그 공백이 있었지만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고 70년 후에 수룹바벨 총독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 중간기 70년은 크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포로기를 잘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울었지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높은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인정받은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는 70년의 포로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게 했다. 언뜻 들으면 아이고 뭐 포로기를 성공적으로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내야 된다. 역경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우리 이제 역경이 다가와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건 일종의 이제 자존감도 무너지고 또뭐 처벌받는 것 같고 미래의 희망은 이미 다 소멸된 것 같고 이게 일컬어 이제 역경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한 개인이나 한 집안이나 한 지역 정도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무너져서 그것도 무너진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삶을 사는데 그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내게 했다. 그래서 70년 후에 다음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를테면 총독을 배출하면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은 더 소망의 시기를 갖게 했다. 라는 역사의 흐름을 이제 묶어본다면 정말 놀랍게도 포로기 장장 70년을 그들은 성공적으로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런 총체적인 모든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시대 당대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고 그걸 실천하게 한 그런 놀라운 땀 흘린 사역자가 예레미야였구나.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세 번에 걸쳐서 지금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와 여러 왕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포로 전기 상황이죠. 이 왕들과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에 걸친 이 포로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살펴볼 것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성공적으로 포로기를 보내므로 큰 흐름에서 보면 그 포로기의 성공이라는 것의 핵심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측면에서의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언약인데 시내 산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최종 언약이 아니고 결국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언약을 기초로 더 놀라운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새 언약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그 포로기 과정을 통해서 또한번 크게 인식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컬어 이제 새 언약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포로기 70년을 통해서 사실은 캐치해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역사 속에 땀 흘리는 주인공들이 되었다. 물론 포로기 이후 얘기죠.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포로라고 말할 때 들어가 보면 이 단어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예레미야 때 실천되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는가. 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포로라는 말은 누구도 사실 듣고 싶지 않은 용어이죠. 그러나 이제 이 용어를 맨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1,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들을 탈출시킨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과 1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미래를 꿈꾸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이를테면 경제, 국방 이런 축복이 있을 거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비록 출애굽했지만 앞으로 그들의 장래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긋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1단계로 흉년의 징계를, 2단계로 수탈의 징계를, 그리고 그것도 쉽지 않으면 3단계로 포로의 징계를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 수백 년 동안 하고 나온 그들에게 1년 만에 그 얘기를 또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듣기 싫은 얘기 하면 이제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 그때 반응이 뭐냐면 지긋지긋하다. 사실은 이제 뭐 노예, 포로 이 말만큼 가장 듣기 싫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처음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이 모세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역사 무대에 사실을 꺼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사실은 세계 모든 민족들을 포로로 다 삼아도 될 만큼, 세계 모든 민족들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가장 월등한 경제력, 국방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솔로몬 때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때, 그 시대의 모든 축복을 붙들어서 가장 위대한 행사를 하는 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이었잖아요. 그때 하이라이트 기도요 연설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개적으로 듣게 된 것은 일종의 이제 공개 스피치 연설이잖아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꺼낸 언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 모세의 얘기를 다시 꺼낸 거죠. 500년 만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곳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실행해 가실 거라는 계획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포로 이야기를 꺼내고 350여 년 정도 후에 실제 바로 그날이 왔다. 즉, 모세,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하신 바로 그날이 지금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은 520년 아수르 제국의 쇠퇴, 그 다음에 그 쇠퇴 과정을 노리는 바벨론 나라라는 나라의 등극. 이게 아직 제국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과정이죠. 바벨론 나라가 제국으로 등극하는 과정. 이 틈새를 노리면서 세계 제패권자가 되고 싶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도약.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유다라는 나라는 자치왕정이었잖아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이제 소멸되어 가는. 그 소멸되어 가는 과정은 세 번에 걸친 포로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바벨론이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고,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이제 포로로
세팅해 가는데, 이제 첫째 포로, 오는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제 1차 포로라고 우리가 이제 뒤에 후대 역사 속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미래가 있는, 사실은 이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사실은 유다 예루살렘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를 바벨론에서 1차로 데려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미래를 소멸시키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노예화하는데 이들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게 이제 1차 포로인 거죠. 이게 BC 605년입니다. 이제 그 다음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비롯한 1만여 명의 사람들을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은 사실상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 김인데요. 여호야 김이 왕된 지약한 10여 년 만에 아웃되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왕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후에 보면 이제 여호야 김은 37년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바벨론을 가서. 근데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그들의 이제 후손 가운데 수룻바벨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때 이제 2차로 끌려간 이 포로가 현직 왕을 수행하다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때 이제 에스겔이 25 나이에 그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만여 명의 대열 중에 한 명으로 에스겔이 끌려가는, 이게 2차 포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3차 포로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끌려가는 장면은, 결국 시드기야는 32살 정도, 왕된 지한 11년 만에 온전히 나라가 망하는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모습, 그 다음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이 바벨론 군인들의 그 서슬퍼런 칼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자기 두 눈이 뽑히는, 그리고 놋사슬, 놋사슬이면 지금의 수갑 같은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묶어도 부드러운 가죽끈으로 좀 묶으면 좀 억박당하고 끌려가지만 좀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놋사슬로 묶여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수백 킬로를 포로로 끌려가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때 여호야긴 전직 왕도 감옥에 있는 거고, 시드기야도 감옥에 들어가는데, 시드기야가 들어간 감옥은 여호야긴이 살던 감옥과는 더 처절하게, 더 아주 형편없는 감옥, 즉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이었고, 결국 이제 길게 보면 그 시드기야 왕은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끝내 오래오래 사는데, 결국은 햇볕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그 지하 감옥 안에서 끝내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 이야기입니다. 세 번에 걸친 포로. 자,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갑자기 국제 상황의 변동 속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미 모세 때, 그리고 솔로몬 때, 그리고 드디어 이것이 예레미야 때 이렇게 실행되었다. 이 70여 년에 이 실행된 포로 이야기가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이유, 눈물 흘린 이유는 이 험난한 포로 과정과 생활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 언약을 꿈꾸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통독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계시며, 왜 우리가 이 통독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다. 다음 한 주간도 바로 이 통독 성경 붙으시고 열심히 읽으셔서 충분히 공부를 해 오시면 다음 주일 아침 이 시간이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새 언약이 600여 년 전에 어떻게 예고가 되어졌으며 그 예고를 하늘에 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심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음 주이 시간에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BC와 AD 기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보내신 후 십자가 단번 제사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사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권세에 오르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궁극적 꿈을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는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부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가장 위대하신 영광의 은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통독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